자, 지범 씨가 첫 번째. 기대가 됩니다. 잘생긴 물고, 직업이. 놀리는 약간 맞아. 주찬이 알지? 잘생긴 직업이. 볼 때 이렇게 엉켰잖아, 주찬이가. 아, 그럼 저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골든 땡돌. 네. 땡 심하게 하는 멤버. 우리 재밌는 직업이. 보인다. 재밌는 직업이. 주찬이. 이거 기다려. 주찬. 자, 아래도. 주찬이 말투 재밌네. 뭐야? 자, 뭐야? 뭐 읽어줘. 아, 읽어봐. 읽어줘. 읽을 뻔했어. 읽어봐. 아니, 읽어줘. 읽을 뻔한 거 아니죠. 자, 제가 그럼 요놈 하고 잡으면 되는 거죠? 예. 잡았다 요놈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답해 보세요. 제가 한번 잡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상시광 집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네, 저는 골랐습니다. 어? 자, 누군가요? 잡았다. 잡아주세요. 과연 어떤 놈을 잡을 것인지. 맞아요. 아, 잡았다 요놈. 주찬이. 주찬이를 잡은 지범이. 자, 왜 잡았는지. 주찬이를 잡은 지범이. 최근에 딱 맞는. 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제가 뭘 심하게 최근에 했나요? 있었던 일이에요? 네, 어. 대략 어때? 대략 아, 뭔지 알겠다. 이번 2021년 새해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심하게 한 거는 연습밖에 없는걸요. 대박, 주찬이 대박. 연습벌레 주찬이. 최근에 주찬이가 그 일렉 기타를 중고로 하나 샀거든요. 일렉 기타를? 네. 그거를 요즘에 그 스케줄 끝나고도 자주 연습실로 가서 치더라고요. 맞네, 그럼. 네. 일렉 기타를 심하게 하는 멤버? 골든 당근돌이네, 당근돌. 당근돌. 중고거래를 심하게 하는 당근돌. 당신의 근처에는 주찬이. 아까 재현 씨가 아까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 네. 네. 아니 요즘 홈트를 진짜 열심히 해요. 홈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서 한번 하고. 저희가 숙소에 턱걸이 기구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곤한 날에는 한 100개씩 정도만 하고. 뭐? 턱걸이를 100개씩 한다고요? 10개씩 10세트를 하고 그다음에 복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지금 턱걸이가 여기 없으니까 턱걸이 말고 집에서 하는 홈트 하면 진짜 리얼하게. 아, 네.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뭔가 지겹지. 힘들고. 손 안 짚고. 손 안 짚고 발로만 안 짚고? 저희 장준 씨 손을 안 짚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좀 이따 장준 형이 보여줄 거고요. 예. 네. 제가 오! 팔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오, 뭐야. 오! 팔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야! 이거는 한 50개씩? 야! 잘하네. 대단하다.